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황에 빠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정책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조법 2, 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번만큼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1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방송사법과 오늘 상정될 민생회복지원법,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21건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4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 모두를 합한 게 19건입니다. 역대급 거부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마저 뒤흔든다면 오래전부터 국민에게서 경고가 나왔던 것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아파트 청약 신청에 무려 330만 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900시간 이상 기다리는 등 접속 폭주로 청약홈 홈페이지까지 마비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계산 때문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셋값도 62주째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과열 현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3개월 연속 5조 원 규모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 비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무능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18주 연속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축소 왜곡하기에 급급합니다. 공급 또한 부족하지 않다면서 아니하다 못해서 엄연한 현실마저 부정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만 1000가구입니다. 2022년에 대비해서 51%가 격감한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 공사가 인허가 된 주택수 12만 6000가구도 지난 5년간의 최저 수준입니다. 국민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정책 대출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완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 집값을 부채질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임대차 보호법 입법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엉뚱한 진단에 무능한 처방까지 겹쳐서 집값 불안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신호를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 수요를 잡을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 우려에 따른 수요 상승과 가격 상승,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맹탕 공급 대책 발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저하에 따른 추가 상승,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국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빌라, 오피스텔 등 공급과 수요가 곤두박질 친 비아파트 관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뛰어오르는 집값을 방치하고 주택 공급을 소홀히 한 채 대출만 늘려주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상승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